5년 5월 31일 날 일본으로 갔습니다. 일본 가면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그래서 그 소리만 듣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갔지요. 갔더니 그것이 전혀 거짓말이었습니다. 그때 나는 피를 얼마나 흘리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 할머니가 못 가게 하는 것을 내가 왜 일본까지 와서 이렇게 고통을 받냐 해서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. 5월 30일.